칼렐리아로 우리 뛰죠. 주민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교제는 그 핵심이 협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의 친교, 교제 개념은 어떤 그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독교의 교제는 주님과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강력한 교제권이 형성되어지고요. 더욱더 그로 인하여서 주의 그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뒷받침의 역할이 바로 이 기독교의 교제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협력이라고 다 같은 협력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악한 자들의 협력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협력은 결코 아니죠.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이 총리들,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인데 이제 그의 뭐 버금가는 그런 총리들이 또 있었어요. 아주 최고의 탑 클래스의 총리는 다니엘이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 그렇게 기뻐하지 않죠. 아마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연합해서 협력을 해서 다니엘을 해치기 위한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한번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요. 그런 악한 협력에 대해서 아주 보응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마련해 놓았던 그 사자굴에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던지움을 받는 그런 저주를 그들은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한 협력의 관계였죠. 이 선하다, 악하다 이것은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느냐 하면 누구를 위한 협력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악한 협력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전적으로 자기들을 위한 협력이었죠. 그래서 뭐 국익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협력함으로 결국은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루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선한 이 협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악한 협력은 보응하시고 선한 협력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 이들의 협력, 도대체 어떤 협력을 했는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1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뜻을 정하고 함께 협력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세에 그들이 분별했던 뜻은 뭐냐면 이 왕이 제공하는 그 술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세에 그들이 분별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고기, 뭐 음식, 포도주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거부했는가?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들이 왜 이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거부할까? 자,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과 포도주가 이 거룩을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 어떤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별해 보니까 이것은 이 음식과 이 포도주는 자기 자신들의 거룩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기로, 그것을 먹지 않기로 그들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들이 함께 협력을 한 거죠. 함께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사람이
유대로부터 끌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자, 1장 3절 4절에 보면 이 네 사람만 끌려온 게 아니에요.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키마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이 있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주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네 사람만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여러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탁월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데려온 거죠. 용모에서부터 지혜, 그리고 어떤 지식, 학문,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유다에서 포로로 끌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네 사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뛰어난 인재들에게 시선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선을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랑. 그러니까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자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이 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사람. 왜? 나를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들은 서로 협력하죠. 내 사람을 협력하는데 결국은 누구와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으시고 베푸실 자를 찾으시죠. 근데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로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 유다의 인재들, 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이들에게 부으신 게 아니라 이 네 사람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주님과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들을 협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세요.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 사명.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한 협력의 체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8세기에 그 영국의 인물로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웠던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언변이 아주 뛰어났고요.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잣집 출신이죠. 21살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최연소 국회의원이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던가요? 그분도 아주 젊은 나이에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21살에 된 거예요. 21살에. 근데 이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정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뭐, 그 심정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정치판이라는 게 그 호락호락한 판이 아니잖아. 진흙탕이고, 또 밤낮 싸워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그 당시에 존 뉴턴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 지으신 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잘 아시죠? 그 유명한 그 찬양을 작시하신 분이 작사가인데, 이 사람이 노예 그 무역선 선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존 뉴턴 목사에게 찾아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치판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정치판은 기독교인이 머무를 만한 공간이 아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그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권면을 했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의 부르심은 교회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국회가 당신의 목회지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 영국 국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목회지는 교회고 당신의 목회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국회라는 거예요. 거기 뭐 진흙탕이다, 뭐 정치판이 뭐 썩었다.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곳은 국회입니다. 거기도 목회지입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십시오. 중요한 교훈이죠. 중요한 교훈.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조금 은혜만 받았다면 다 목사가 되려고 해요. 그렇죠? 멀쩡한 직장 다 때려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도 목회지인 줄 믿습니다.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라 성직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성직자예요. 자기가 몸담은 그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주 중요한 이 기독교 사상을 지금 담고 이야기를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 18세기 그 말에 누가 또 있었냐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웨슬리는 누군지 잘 아시죠? 가문의 교회 창시자. 70세쯤 된 이 웨슬리에게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요. 이제 그분이 또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그 가운데서 그가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를 보면요. 1787년도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국민의 삶을 바르게 개혁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사명이다. 자, 두 가지 사명 뭐예요? 하나님의 뜻, 노예 제도 폐지. 또 하나는요, 국민의 삶을 바르게 개혁하는 것. 이 당시에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그 돈이 이 영국 국익의 30에서 40%를 차지했다. 30에서 40%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영국이 미국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넘긴 그 숫자만 그 몇이냐면 200만 명을 붙들어서 그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만 그 고스란히 이렇게 옮긴 게 아니라 그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많은 흑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한 600만이 옮겨지다가 한 400만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정도예요. 근데 이게 그 시대에 30, 40%의 그 국익을 좌우한다면 이게 얼마나 놓기 어려운 그런 그 제도입니까? 근데 그것을 혁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국회에서 그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영국이 이런 노예 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발칵 뒤집히죠. 여러분, 국회만 뒤집혔겠어요?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판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생전에 몇 번의 암살의 위험을 그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 국회에서 남겼던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제 매국노다. 너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그런 비판을 받는 가운데서 국회에서 남겼던 유명한 그의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애국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영국 국기 아래서 죽을 것입니다. 프랑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높이는 피의 혁명을 일으켰다면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황금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우리의 살아남은 나라는 역사에 없습니다. 내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영국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이런 노예 무역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럼 그의 진심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노예 제도, 이 노예 무역이 폐지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 45년이 걸렸다. 45년.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혼자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그를 함께 도왔던, 함께 협력했던 크랩펌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크랩펌 공동체. 협력의 공동체. 근데 왜 크랩펌이냐? 크랩펌 마을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동네가 무슨 동네입니까, 여기가? 구월동. 그러니까 구월동 공동체, 뭐 그런 거예요. 구월 공동체, 뭐 이런. 네. 이 크랩펌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회의원, 사업가, 군인, 농장주, 그리고 언론인들. 아주 다양한 이 평신도 그룹이었다고 해요. 평신도 그룹. 근데 그들이, 이 인재들이 이 독실한 기독교인들로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협력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노예제도 폐지가 당시를 내 끝날 것 같지 않았기에 아프리카에 사람을 보내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했답니다.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지. 여러분 그 노예 무역선에 그 흑인들 태운 그 사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주 충격적이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다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패스를 했는데 거의 막 촘촘히 이렇게 뉘어놨어요. 최대한으로 많이 그 사람을 실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엇갈려서 저기 사람을 실고 그러니까 뭐 배설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주 처참한 거죠. 그런 그 현지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착취를 하고 또 얼마나 이 그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조사에서 또 영국에 돌아와서 그런 걸 발표를 하고 국회의원들은 계속 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국회 연설을 계속 같이 하고 그 언론인들은 이런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 너무 힘들어만 하고 있다. 너무 힘들어만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값싼 그 교제권에 함몰되어져 있다. 값싼 교제권에.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가 무슨 세상 친교처럼 생각을 해서 밤낮 예배 끝나고 나면 커피숍에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게 교제의 전부이냐, 살아가는. 어른들은 아직은 커피 문화가 아니지만 아이들은 커피 문화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커피 문화가. 커피만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 음료 마시면서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제이냐 생각하면서 전부이냐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그 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주변에는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큰 교회 주변 커피숍이 많아. 여러분 낙원교회 주변에 자꾸 늘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낙원교회 여기 점점 커피숍이 많아져요. 왜 많아진지 아시겠죠? 찾으니까. 근데 우리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이 값싼 친교에 함몰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이 캄캄하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너도 나도 얘기해요. 현실이 힘든 건 알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길을 찾으면, 세상에서 길을 찾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어두운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세상에서 길을 찾으면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뜻을 찾아보십시오.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뜻을 찾은 다음에 그 뜻을 붙들고 함께 협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8세기, 19세기 초기까지 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래폼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것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는 너무 어렵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간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주의 뜻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습니다. 협력해서. 이게 강력한 교제권을 형성한 것. 강렬한 이 교제권.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가서 한번 볼까요? 2장. 2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기도에 협력을 구하는데요. 17절, 18절, 2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님은 아사리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빌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해라. 네, 기도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이런 기도의 협력자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 그리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이 세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세 사람 뭐 둘째 치고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부탁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한 사람. 여러분, 이 세 사람, 이 기도의 협력자 세 사람을 통해서 그 바벨론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람들, 이 기도의 협력자들이었어요. 기도의 협력자. 여러분, 많은 군중이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협력자들을, 주님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 바로 이 네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 땅을, 이 타국이었지만 이방 나라였지만 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은 바로 이 네 사람이었어요. 왜요?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총리 중에 총리야. 국가는 누가 다스렸느냐면 이 당시에 국왕이 다스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위임받은 총리가 다스렸단 말이야. 총리가. 그 총리 중에 그 베스트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보좌하고 도와주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그들이 또 중직을 맡아서 이 국가를 경영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주님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기도에 협력했던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 이방 나라였지만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의 위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이런 기도의 협력자 세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함께 모여서 험담할 사람 세 사람, 그게 아니라 문제만 터지면 사람 세 사람 모아다가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안 되겠지 뭐 그러면서
뭐가 안 돼, 안 돼. 밤낮 모여서 이렇고 저렇고. 그 세 사람은 있어.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세 사람은 있어. 함께 기도할 세 사람은 없어.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거야. 영적으로. 기도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사람 세 사람이 있다면 함께 죽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함께 기도로 협력할 세 사람을 찾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크레팜 공동체처럼 이 크레팜 공동체는 함께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그런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 사람이. 네, 세 사람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세 사람. 세 사람. 네,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만 하고 그런 협력자 없나? 내가 기도만 부탁하면 간절히 내 기도처럼 기도해 줄 사람 세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에 협력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의 부탁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의 문제처럼, 내 인생의 기도 제목처럼 간절히 기도해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세 사람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야. 기도의 협력자.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진정 인생의 이제 성공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쓰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잘 쓰질 않는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성공.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적어도 이 세 사람의 기도의 협력자들이 있어야 한대요. 그것이 또래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일대에 아주 중요한 고비에 내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협력을 받을 이 기도의 협력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돼요. 어른이건 또래이건 상관없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지금 대목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사람, 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질 거예요. 세 사람을 만드십시오. 가만히 보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느껴지냐면 내가 영적일 때 그걸 알게 돼. 내가 세속적이면 그런 분들이 파악이 안 돼요. 내가 세속적이면 그냥 놀고 먹는, 같이 놀고 먹을 사람들만 보여요. 내가 세속적이면 같이 즐기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할 사람,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근데 내가 영적이게 되면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보여요. 기도의 협력을 구했을 때 기도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영적일 때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영성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협력자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에서 인생이 결판나는 거예요. 기도의 협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협력자가 없다. 기도의 협력자가 없다. 아무리 그럴싸한 그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루기가 어려워요. 기도의 협력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 천국의 그 열쇠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신부님과 그리고 수도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의 이제 같은 또래의 그 사람인데, 이 신부는 귀족 출신이고요. 수도사는 이제 천민 출신이에요. 근데 나이가 이제 비슷하니까
좀 결혼은 하지만 좀 이 귀족 출신 신부가 거리감을 두죠. 근데 이 신부가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고. 신부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배우에 누가 있었냐면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사가 그 신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았느냐? 수도사가 죽은 다음에 그걸 한 거예요. 수도사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말아요. 근데 신부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 완전 죽을 쓰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협력은 한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의 협력은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의 협력은 가정을 세웁니다. 기도의 협력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협력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요. 살아요. 기도의 협력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명이 보존함을 받아요. 이 점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3장에 넘어가면요.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불의 시험이 닥칩니다. 느부갓네살이 정신 나간 짓을 했죠.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요. 절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니엘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2장을 읽어가면 이 3장에 다니엘을 왜 참석시키지 않았는지를 알게 돼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장을 보면 하는데 다음 주에. 근데 사드락 메사가 있는 참여해요. 이제 절하라고 얘기하죠. 숭배해라. 그러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불의 시험이죠. 그러나 다니엘, 사드락 메사, 다니엘을 빼고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일에 그들이 협력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내놓게 되어지죠.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3장이죠. 불의 시험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16, 17, 18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비느고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이 대답할 필요는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유명한 이 신앙 고백을 내놓아요. 그리고 이래 죽음을 불사하며 그들은 협력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신성에 절하고 살아나오면 뭐하지? 치욕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성에 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도리어 죽음을 감안한 거죠. 그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생각한 거, 너무 싫은 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일에 협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무엇을 늘 생각하는 전도서 4장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뭐냐면 이들이 이제 거부해서 극렬히 타는 그 평소보다 이제 그 풀무불을 더 맹렬히 더 뜨겁게 하게 되죠. 그리고 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던 사람 다 죽고 말죠. 네, 그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죠?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5.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으며 네 사람이 들 가운데로 다녔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인물은 아마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도 다급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급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 왜? 다급하니까.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섯 재가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급격하게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늘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근데 참 희한하죠. 한 사람이면 폐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따르는 말씀이 뭐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왜 둘인데 왜 3일까? 그냥 이 말씀과 연결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서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여러분 두 사람이 협력하지만 또 세 사람이 협력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삼겹줄이 되고 네겹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불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타협하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요. 어떤 회사에 그 미국에서 그 한 인재를 스카우트 해왔다고 합니다. 스카우트 해와서 이제 무슨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펼쳐지면서 돼지 머리 갖다가 고사를 지내는 날이 있었대. 보통 잘 되자고 이제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 머리도 웃는 사이 비싸대요. 웃는 사이. 돼지 머리 놓고 이 최첨단 시대에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것은 도대체 뭔지. 그래서 그 미국의 스카우트 해온 그 사람에게도 절하라고. 그 사람을 그랬더니 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직속 상관이 끌고 가서 막 면박을 주더래. 야, 해. 해. 사장님이 뭐라고 할지 아니야. 해 좀. 네가 너만 깨진 줄 알아. 나도 깨져. 근데 너의 직속 상관이 나도 깨져. 아주 그래도 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사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막 인상을 찌푸리더래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사장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 넌 앞으로 하지 마. 넌 진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다. 근데 네 직속 상관이 누군지 알아? 교회 장로야. 장로가 그 짓을 한 거야. 자기 스카우트한 그 부하, 절할 수 없다고 한 그 부하 직원에게 절하라고 요청한 그 사람이 장로야, 교회 장로. 얼마나 사장이 같지 않게 생각했겠어요. 저 인간은 중직자면서도 하라는 대로 다 해.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세상과 타협하는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의 그 삶을 결코 놓지 않기 위해서 협력했던 이 믿음의 정제를 지켰던 이 협력자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형통은 뭐냐면 모든 게 뭐 순탄하게 잘 풀리는 그게 형통이 아니라 기독교의 형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노예로 팔렸을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지경에까지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평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도 헌신도 치를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꾸 성도들도 편안한 것만 찾아가고요.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데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협력자들이 있냐. 협력자들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위장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값싼 교제에 함몰되어 살아갔으면 안 됩니다. 세상 예수님은 친교적 개념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교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를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교제에는 함께 주님과 주님을 위해서